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을 전문으로 하는 밝은미래 교육의 신과 함께 미국 유학 신동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 입시에 있어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AP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는 Advanced Placement의 약자로 일종의 대학 과목 선두 이수제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 수준의 과목들을 수강하게 해주고 시험을 통해 특정 점수 이상을 받게 되면 대학 입학 후에 이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AP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미국 수능 시험인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에서 운영합니다. AP 제도는 미국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할 수 있어 대학교 학업 기간을 단축하고 학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미국 내 많은 대학들이 대학 입시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AP 수업은 컬리지 보드에서 인증을 받은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며 학교별로 제공되는 AP 수업은 다를 수 있습니다. AP 시험은 매년 5월에 AP 수업을 진행하는 고등학교 또는 별도의 시험센터에서 치러집니다. AP 수업을 수강한다고 해서 무조건 AP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AP 수업을 수강하지 않아도 AP 시험에 자유롭게 등록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AP 시험은 1점에서 5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대학교마다 학점 인정을 위한 최소 AP 점수가 다르긴 하나 최소 3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상위권 대학 진학 시에는 4점 이상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AP 과목이 존재하지만 미국 고등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AP 과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AP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내고 AP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고 또는 근처 2년제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AP 과목들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운영사인 컬리지 보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P 시험의 난이도의 경우 가장 만점자가 적다고 알려져 있는 AP Calculus PC에서 매년 5명 정도만 만점을 받을 만큼 AP 시험에서 만점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또한 AP US History처럼 에세이 형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만점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AP에서 만점을 받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반드시 만점을 받아야지 5점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다면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점의 커트라인은 보통 70%이며 이 커트라인은 출제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점 난이도는 해당 과목들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한국 학생의 경우에는 AP Calculus 그리고 AP Micro 또는 Macro Economics에서 충분히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베이스가 되는 미국 학생들이 쉽게 여기는 AP World History의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이 4점 정도만 받아도 잘 받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 Chemistry, AP Physics, AP US History, AP European History가 난이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AP 수업은 10학년부터 수강하는데 경우에 따라 학교의 허락을 받게 되면 9학년 때부터도 일부 AP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수업 난이도보다 훨씬 어려운 AP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한다는 것은 이 AP 시험이 미국 내 상위권 대학 진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미국 내 50위권 이내의 명문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AP 수업은 거의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더욱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수록 더 많은 AP 시험을 응시해야 하니 9학년 때부터 학업 스케줄을 잘 계획하여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학업 능력이 AP 수업을 수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미국 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난이도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내신, 즉 GPA를 높게 받고 관리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밝은 미래 교육에서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우리 학생 들의 이전 한국 학교 성적, 영어 실력, 성향, 대학 목표 등을 파악하여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 수준에 맞추어 유학 중 학업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AP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